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명사 정리, 그것과 그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명사라 하는 것은요, 여기 대자가 대신할 대자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은 지칭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칭 대상을 파악할 때는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플러스 수의 일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단수를 지칭하느냐, 복수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단수라면 앞에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복수라면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수능 문제라든지 그 내신 문제에서 지칭 대상을 파악하는 문제를 여러 개 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밑줄 쳐놓고 그 중에 한 명을 골라라. 이 녀석이 작문 추론에도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영어 시험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대명사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런 얘기 잘안 하죠. 너희 어머님 잘 계시니? 예, 그녀는 집에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엄마라고 얘기하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부모님 잘 계시니? 아, 저희 엄마 아빠요? 예, 여행 가셨어요. 그들은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영어에서는 대명사를 진짜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 말안 쓰거든. 그러니까 문법 문제에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공부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적은 대로 그것과 그것들인데요. 세 종류의 그것과 그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그것들, 이 여섯 가지, 그리고 크게는 세 종류의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영어에서 it과 they 같은 경우는 그것과 그것들로 해석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뭐라 하냐면 지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지칭 대명사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얘기한 거, 바로 전에 언급했던 그것, 내가 바로 전에 언급했던 그것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단수와 복수의 개념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대명사들인데요. 여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대명사들이 좀 어렵습니다. 바로 원과 원수로 이거를 부정 대명사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부정 대명사는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대상. 아니, 어떻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칭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너희들 중한 명.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것. 물건을 여러 번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우개 왜 삽니까? 예, 지우려고 사죠? 아니요, 잃어버리려고 사시잖아요. 우산 왜 사죠? 왜? 우산은 잃어버리려고요. 내가 오늘 우산을 사갖고 랄랄랄라 했는데 밤에 눕고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아우, 제기랄, 하나 더 사야 되겠네. I need to buy it.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잃어버린 그 우산을 산다는 얘기가 돼요. 잘못됐죠? I need to buy one. 그럴 때는 어떤 걸 사느냐? 에이, 저번에 빨간색 샀는데 재수 없어서 파란 거살 거야. I need to buy blue one. 파란 색깔. 아니면 그 빨간색이 의미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은 걸 사야 돼. I need to buy same one. 이런 식으로 one 앞에 형용사를 직접적으로 수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의 특징은 바로 형용사의 직접 수식이 가능하다. 형용사의 직접 수식이 가능한데 그 위치는 앞이나 뒤에서 동시에 다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것, 뭐든 어떠어떠한 것, 좀더긴 거, longer one. 근데 one of the best friends처럼 뒤에 전치사가 꾸며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대상으로 기억하시고 우산, 지우개로 기억하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이 녀석 원과 원스 또한 단수이고 복수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칭하는 대상이 단수라면 원, 지칭하는 대상이 복수라면 복수, 원이라면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대명사는 바로 that과 those인데요. 얘도 부정 대명사 내지는 지칭 대명사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를 쓰기보다는 대명사로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이 that 자체가 접속사로 많이 쓰이고 관계 대명사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명사 대수로도 쓰인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얘도 단수고 얘도 복수인데요. 이 녀석이 쓰여지는 때는 언제 쓰이냐면요. 같은 문장에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씁니다. 자, 같은 문장 안에서의 동어 반복을 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부러 그 문장 안에 똑같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실 쓰면 얘는 직접적으로 수식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원은 다른 물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물건이 아닌 대상일 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저쪽에다가 한번 칠판에다가 제 예시 문장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장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동사 is 앞에 있는 주어는 바로 런던의 인구이죠. Population of London is greater than of Liverpool. 리버풀의 그것보다 더 크다입니다. 같이 똑같이 생겨있는 전치사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런던의 인구수 대신에 이 자리가 들어간 것이죠. 근데 영어에서 that과 those은 언제 쓴다?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the population이 단수 복수. 인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인구는 인구라는 추상적 개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대신 받는 단어로 that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법 문제에 만약에 those에다 밑줄 쳐놓고 맞니 틀리니? 그러면 얘는 틀린 거다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에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에서 역할이란 단어가 겹쳤죠. 그러면 그 문장 안에서 동호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니까 the role of man, 그 다음에 that of women 이런 식으로 that을 대신 써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중요한 포인트들 잡아드렸는데요. 특히 요것들 방금 얘기했던 그것과 그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시험 대비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 이렇게 크로스로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충분히 문제를 내려면 이렇게 원이냐 원스냐 대시냐 도우스냐 이렇게 이시냐 데이와 같은 종류의 대명사 안에서 구별하게끔 내는데 가끔 원이 들어갈 자리에 is을 내놓고 문제를 내는 경우나 혹은 대시 들어갈 경우에 도우스가 되는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갈게요. 우리에게 시험을 내는 메커니즘상 어떤 특징이 있느냐. 원을 보고 대명사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S가 붙는 순간 이건 멘붕이에요. 하나들이잖아요. 뭔 개소리야. 원스라니요. 두 번째, 이 대시입니다. 대사하면 관계대명사, 명사절, 동격대만 생각하잖아요. 요런 녀석이랑 다르게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가 존재한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기회에 공부해두시고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대명사의 거의 끝판왕, 그리고 수능이나 토익이나 탭스나 여러가지 문제에서도 대명사 나오는 것도 한 큐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그것과 그것들 화이팅! 여기까지입니다.